꺾어 마시려니? 전화해라. 네. 내 람보르기니 잊지 말래니. 넉넉치 못한 생활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길에 오른 유미. 19 어린 나이, 새 꿈을 펼치지 못한 한 소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고요? 국내에서 알아주는 반도체 기업 진성에 취직한 윤미. 한윤미 씨 백혈구 수치가 많이 높네요. 그런데 입사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얻게 되는데요. 따님 피 속에 백혈구들이 미친 거예요. 얘들이 미쳐서 자기 친구들인 적혈구, 혈소판 같은 걸 막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병이래요?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윤미의 계속되는 투병 생활에 인사팀 직원이 집을 방문하고. 진성반도체 인사관리팀의 이복은 실장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윤미 씨가 사표를 쓰셔야겠어요. 사표요? 휴직하신 지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윤미에게 권고사직을 부탁하며 돈 봉투를 꺼내듭니다. 저희 사원들이 성의를 모았습니다. 대신에 산재 같은 거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산재요? 산업재해보험이라고 회사한테 병 걸린 책임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표에 산재보험까지 들지 말라니. 예. 이거 뭔가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분위기인데요. 결국 빠듯한 살림살이로 병원비에 부담감을 느낀 가족들은 하는 수 없이 동의서에 지장을 찍습니다. 얼마 후 윤미의 병실을 또 한 번 찾은 회사 직원. 이번엔 무슨 일로 온 거죠? 500입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냥 받으세요.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요.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했죠. 그건 그냥 해본 말인데. 지금 저희는 최대한의 성의를 표하는 겁니다. 사표를 썼으니까 윤미 씨는 더 이상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고요.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처음 가족들과 한 말과 달리 전혀 나몰라라는데요. 정말 양심도 없네요. 받으시죠. 받지 마. 아빠, 나 어차피 오래 못 살아. 내가 알아. 죽기는 누가 죽나. 그런 말 하지 마. 자기가 병 걸린 걸 왜 남 탓을 하는지. 큰 병을 얻고도 회사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한 윤미.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요. 다 니들 때문이지. 내 딸 병에 걸린 거. 개인적인 질병을 왜 회사 탓을 하십니까? 5명이나 백혈병에 걸렸다고 했어. 윤미가 일 안 돼서. 증거 있으세요? 딸 환자들도 찾아낼게요. 딸아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전국의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상구. 아가씨요, 노무사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 딸이 많이 아픈데요. 진성이 그랬어요. 그런 건 112로 전화를 하세요. 여긴 노무사 사무실이에요. 진성 반도체 다니다가 백혈병에 걸렸다니까요.
진성 반도체요? 제 딸내미 말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오늘 병원에서 나오는 날인데 제발 좀 만나주세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노무사 난주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미야, 미야 왜 이래?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집으로 향하는데 윤비의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유미야 왜 이래? 여보. 이래 보낼 수 없어. 하지 마. 차갑게 식어가는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빠는 윤미와 마지막 약속을 하는데요. 아빠가 네 억울한 거 풀어줄게. 약속할게. 풀어줄게. 그렇게 아빠의 택시 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윤미. 윤미 씨는 3라인 3배이에서 석 달만 일을 했고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직접 발을 벗고 나선 상구. 윤미는 3배이 식각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게 약품 다루는 건데. 진성에서 서로 이렇게 가짜로 올렸다는 건가요? 그 큰 회사에서? 말이 돼요 그게? 역학조사 의뢰하셨어요? 예? 이거 좀 봐요. 출석 조사 다음에는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고 써 있네요. 노래지! 노래지! 아! 그러던 어느 날 상구는 취재팀과 함께 윤미의 작업 현장을 찾습니다. 동료가 죽었는데 이 머리기라! 그런데 가장 열악하기로 소문났던 3라인의 작업 시설이 그 사이 싹 바뀌어 버렸는데요. 이놈의 종교들이 막하다 박아놨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딸내미가 우리 윤미가 일하던 데는 이런 데가 아니야. 따님을 잃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보상을 고려해 드렸고 이미 아버님께서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머리를 내셔서 사원들이 성금 모아준 게잖아. 잠시만요. 보상금이 아니라 성금을 모아줬다뇨?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님, 하나둘 늘어만 가는 진실과 조금씩 마주하는 가운데 그럼 이어서 기자회견 해버립시다. 예, 좋습니다. 급기야 상구는 사실 폭로에 나섭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시절을 회사에 다 바쳤어요. 절대 원망 안 해. 회사가 나한테 해준 게 더 많아요. 백혈병 걸린 아버지 보고 딸은 뭐랍니까? 나보다 우리 회사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산재보험을 인정받기 위해 재판에 증인이 필요한 가운데 상구는 노무사 난주와 함께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는데요. 절대로. 나도 병에 안 집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기, 증인이 되겠다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증인 찾으시죠. 증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데 난들 어떡해요. 하지만 재판 당일 마지막 희망이었던 증인은 연락 두절 상태가 되고 마는데요. 연락이 왜 갑자기 안 되지? 큰일 났다. 원고 측 증인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대신 저희 측에 전문가 증인을 받지 않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 나오세요. 입고 재판장에 나타난 증인. 그런데 그마저 돈으로 매수돼 진실을 암묵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종대. 합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이 싸움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함께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 역시 하나둘 등을 돌립니다. 이게 팩트라면 엄청난 문제예요. 과연 아빠 상구는 윤미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고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묻은 할아버지의 뜨거운 약속. 겁니까? 세상을 울릴 또 하나의 감동 실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린 앉아요. 나는 우리 딸 아빠님.